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각종 경제계 셀럽들의 발언 제가 쏙쏙 뽑아서 모아왔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셀럽은 캐시우드입니다. 이 돈나무 언니 캐시우드가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을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아크인베스트의 웹세미나 내용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Individuals and companies, 개인과 기업들이요. 미국의 이 affordable areas, 저렴한 지역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이 인플레이션을 keep at bay, 억제하고 저지할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마침 아크 인베스트먼트도 본사를 플로리다로 이사한다, 이전한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기업들의 이주 추세가 우리가 디플레이션을 대비해야 하는 증거다라고도 캐시우드는 말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스태그플레이션뿐 아니라 이제는 디플레이션까지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계산에 넣으면 좋을지 스튜디오 통해서 들어보시죠. 네, 첫 번째 이야기는 네. 캐시 우드의 이야기입니다. 돈나무 누나, 언니, 네, 언니. 캐시 예. 우드인데 확실히 뭐 작년과는 입장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테슬라도 많이 팔더니 이제는 디플레이션도 대비해야 된답니다. 이 뭐 작년같이 이렇게 뭐 팡팡 치고 나가는 네. 맛이 없네요. 그러게요. 자, 근데 캐시 우드가 뉴욕에 이제 본사가 있었는데 플로리다로 옮기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뉴욕주는 부자 증세를 통과를 시켰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 뭐 세금 주입에서 세금입니다. 개인 소득세하고 자본 이득세 이거를 안 내기 위해서 가는데 사실 지금 뉴욕이 월가를 중심으로서 굉장히 우리 전 세계 금융계에 아주 뭐 성지라고 그쵸. 보여지기는 합니다만은 여기가 뭐 세금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지금 이 탈 뉴욕이 지금 굉장히 지금 유행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블랙스톤도 마이애미로 지금 옮기고 있고요. 골드만삭스도 지금 이 투자 본부를 지금 뭐 마이애미 쪽으로 지금 옮기고 있고 지금 캐시우드가 간 세인트피터스버그라고 거기 또 플로리다에 있는 데로 지금 옮기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사실 뭐 인플레이션이라고 거창하게 지금 캐시우드가 얘기를 했지만 네. 사실은 이 세금을 조금 아끼면서 가고 또 이제 또 한편 캐시우드가 얘기한 건 뭐냐면 자기네 회사는 전통적인 월가의 그런 투자 회사는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혁신과 기술과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강조하는 그런 부분으로 갔고요. 이러다 보니까 세인트피터스버그 도시에서 여기에다가 혁신센터를 하나 지금 져준다고 지금 약속을 했어요. 네. 등등 좋은 이제 뭐 분명히 이제 풍수지를 받겠죠. 그래서 좋은 네. 기운 받아서 캐시우드가 이끌고 가는 혁신 ETF가 성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캐시우드를 포함해서 많은 이 투자자들이 플로리다가 또 요즘엔 핫합니다. 금융계 쪽으로 새로운 또 성지가 될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셀럽은 누군가요? 강민정 캐스터. 네, 다음 셀럽은 신문사가 되겠습니다. 시장도 약세인데다가 최근에는 찬바람도 불어옵니다. 슬슬 배당주에 관심을 기울일 때인가 싶은데요. 이런 투자자들의 마음을 읽었는지 CNBC 프로가 미국 증시의 배당주를 총정리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매트라이프, 배당률이 가장 높았고 이 매트라이프 같은 금융주들이 압도적으로 목록 안에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는 국방 관련주인 제너럴 다이내믹스, 또 스냅온, 도구, 공구를 만드는 회사죠. 이 두 종목들은 배당 성향이 높은 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각 어떤 종목들이 또 포진해 있었는지 그리고 미국의 배당주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역시나 스튜디오 통해서 들어보시죠. 네, 자 다음은 배당주 이야기입니다. 미국 주식 시장에서도 뭐 배당은 워낙 뭐 분기별로 해주는 회사도 많고 하니까 네. 이런 배당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이제 뭐 배당 성향이라는 지금 우리 용어를 썼습니다만 배당 성향이라는 건 뭐냐, 단기 순이익 중에 현금으로 네. 이제 배당금 지급하는데 단기 수익이 올해 좋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배당주가 인기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뭐 CNBC에서 굉장히 좋은 종목들 좀 추천을 해줬는데요. 네. 이게 이제 포트폴리오 짤 때 굉장히 배당주에 대한 포션도 앞으로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네, 그렇죠. 가고 하는 네. 부분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선택 중에 지금 하나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옥석 가리기를 하셔야 되겠지만 배당주 전체에 지금 조금 더 포션을 늘리는 거는 굉장히 좋은 뭐 전략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고요. 어차피 12월 말 뭐 분기별로 다지만 12월 말에는 꼭 하기 때문에 뭐 배당주에 대한 인기는 지금부터
상승 모드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미국 시장에서의 배당 투자도 한번 잘 확인해 보시고 CNBC에서 알려준 종목들 또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셀럽 이야기 확인해 볼까요? 마지막 셀럽 이야기 전해주세요. 네, 코인베이스도 NFT 시장에 진출합니다. 지난밤 블로그를 통해 밝힌 내용 함께 만나보시죠. 자, 코인베이스 NFT는 마인팅, 주조, 퍼체이징, 구매, 그리고 쇼케이징, 전시와 발굴 등을 어느 때보다 쉽게 해줄 수 있을 겁니다. 라면서 우리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구축을 하고 있다. 여기에 따라 접근성이 훨씬 더 높아질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홈페이지에 메일 주소를 남겨봤는데 대기자 목록이 이미 11만 명을 넘었더라고요. 자, 그럼 코인베이스의 이야기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셀럽은 말했지로 돌아옵니다. 네, 강민정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NFT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국내에서도 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NFT 투자를 하는 분들도 많고 하려는 분들도 많은데 저도 관심이 있어서 찾아봤는데 이게 참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가 만든 게 NFT, 뭐 거기에 진출하는 것보다 NFT 장터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만드는 거죠. NFT를 만드는 사람도 들어오고 거래하는 사람도 들어오고 모으는 사람도 이렇게 들어와서 하는데 NFT는 잘 아시면 이더리움으로 지금 돌아가는 때문에 코인베이스에 아주 적당한 그런 품목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코인베이스가 뭘 지금 계속 지금 지적을 받고 있냐면 여기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수익 구조가 거래 수수료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지금 뭐 많은 비난을 받고 또 자기네들의 성장에도 지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는 상황에서 지금 100억 달러 이상의 시장을 조성하고 있는 NFT에 이렇게 장터로 가는데 사실 이거 코인베이스만 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 이거의 선두주자는 오픈시라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경쟁 상대가 있는데 거기하고 지금 붙는데 사실 코인베이스는 상장회사고 조금 더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뭐 찾아보니까 여기다가 지금 소셜 기능을 넣으려고 그럽니다. 그럼 플랫폼이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콘텐츠까지 뭐 개발해서 갈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장터를 크게 한번 놀아보자. 이런 장터를 만드는 코인베이스. 그러나 굉장히 좋은 사업적 파이프라인을 지금 장착하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과연 코인베이스가 이제 가상화폐 거래뿐만 아니라 NFT와 관련된 거래 이 그라운드 플랫폼에서도 뭔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베이스의 얘기까지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최양호님과 함께 왓츠업 그리고 셀럽은 말했지까지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